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스누피가 가방을 챙기고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갈 건가 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0일째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를 통째로 필사하고 있고요. 오늘 66조 필사를 하게 됩니다. 잠시 손을 좀 풀고요. 40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조금 흐리더라고요. 제가 아침 노을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창밖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침 노을이 좀 예쁘면 촬영을 하고 싶어서 남기고 싶어서 보는데 요 며칠은 계속 아침에는 조금 흐린 날씨였어요. 안녕하세요, 비경님. 잘 오셨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마디마디 조금 주무르면서 열이 나게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접히는 부분을 조금씩 구부려도 보고 또 반대로도 접어봅니다. 우리가 이 손을 이렇게 지금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나의 아픈 곳에 좀 마사지를 해줘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지금은 필사 시간이니까 손을 좀 하지만 평소에 그냥 다른 낮 시간 때 TV를 보거나 내가 뭐 다른 걸 하거나 그런 시간에는 조금 아픈 곳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풀어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검지 손가락이 조금 아파가지고 여기를 계속 매일 조금씩 조금씩 만져주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제가 근막 치료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근막 치료가 겉에 근육이 있고 그 안에 속 근육까지 이제 마사지를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손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마사지를 하지만 사람이 평평하게 이제 누워서 그 다른 사람이 이 손을 막 발로도 마사지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손이 의외로 아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누워서 마사지를 일일이 다 받다 보면 그러니까 손에 이제 우리의 모든 그 기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손이나 발에. 그래서 손하고 발만 마사지를 정말 잘해줘도 몸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막 이런 데, 엄지, 이런 데가 누워서 이렇게 마사지 받아보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마사지 받을 때 사람들이 곡소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곳이 아픈 거죠. 근육이 뭉쳐 있고. 자, 40분이 됐습니다. 필사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몇 분이 남아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4분 2초 남았습니다. 썼습니다.
저는 90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병구님. 좋은 아침입니다. 필사를 하는 동안 좀 더워졌어요. 그래서 날이 좀 후덥지근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네요. 제가 한줄 명상을 할때그한줄 명상을 뭘 하지? 이런 거를 은연중에 그 무의식 중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 이런 걸 얘기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적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중간에 생각이 나거나 무엇을 보거나 제가 하루를 보내면서 그래서 그런 걸 적어 놓는 그 메모장이 있는데 적어 놓는 거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걸더 많이 얘기하게 되긴 해요. 그런데 이 한줄 명상이 여하튼간에 저에게는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90일이 되니까 그러네요. 오늘의 그 한줄 명상을 제가 적은 것도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모닝 페이지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아주 특별한 게으름 얘기했을 때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바로 제 눈앞에 보여서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요만큼을 못 읽었네요. 되게 오래된 책이고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라는 책은 제가 말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는 거예요. 생각나는 많은 것들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모닝 페이지라고 한 거에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새로 나온 어떤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 나온 책의 지금 제목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내일 다시 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올릴 때는 제가 적어놓도록 할게요. 찾을 수는 있으니까. 그게 이제 먹기사라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걸 쓴 작가가 이제 책을 또낸 것에 나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요점은 뭐냐면 내가 일어나자마자 한 3쪽, 3쪽 정도 되는 분량을 그냥 생각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날 그날 바로바로 일어나자마자 쓰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뭘 꼽았냐면, 사람이 일어나서 기상을 하고 한 45분? 요 전까지는 자기 방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순수하게 그냥 오롯이 자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상하고 한 45분 정도가 지나면 자기 방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정말로 솔직하게 썼던 때는 그 어렸을 때였을 거 아니에요. 누구도 내 일기를 본다는 생각을 못 하고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오늘 엄마가 미웠다. 뭐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쓸 수가 있는데 엄마가 미울 때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좀만 크고 나면 그거를 일기장에 못 쓰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누군가 이걸 엄마가 이걸 봤을 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지 막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그거를 막 어떻게 막 대답을 못할 것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한 그 5학년 때인가 저희 엄마가 학교에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얘가 일기를 두 개를 쓰는 것 같다. 제출용하고 자기 거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2살 정도 되면 다 아는 거예요. 내 일기가 공개되고 이걸 누군가 읽는구나. 진짜로 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5학년 때는 그렇게 일기를 두 개를 썼던 거죠. 진짜 나의 일기와 보여주는 일기. 그런 것처럼 그 자기 방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상 직후 45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모닝 페이지를 쓰는 거고 모닝 페이지를 씀으로써 그 작가는 책을 쓸 수 있었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장바구니에 해놨는데요. 그게 맞긴 한것 같아요. 제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책 아주 특별한 즐거움을 보고 제가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생각나는 걸 무조건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책을 읽으면 좀 바로바로 적용을 해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행동이 더 빠른 거죠. 머리에 들어오면 그냥 바로 행동하는 뒤를 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해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쓸 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쓸 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쓰는 거예요. 아, 오늘은 잠을 많이 잤는데 무겁다. 왜 이럴까? 갑자기 막 생각나는 막 그런 많은 쏟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속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 수 있고 나의 무의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꺼내기 싫은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저는 꾸준히는 못했죠. 저 책을 알게 된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때는 그 아침에 그거를 계속 유지할 만한 그런 게 안 됐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 모닝페이지라고 이름을 붙인 그 노트를 그 작가가 얘기한 모닝페이지, 나의 모닝페이지는 결국은 저는 일기가 될것 같은데 아침에 쓰는 일기가 될것 같은데 일어나자마자 쓴다는 게 이게 포인트구나. 그 기상하고 내 자기 방어가 생겼을 때 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5시 40분에 만나잖아요. 저는 기상을 5시에 하고 차를 끓이고 찬물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면은 한 20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아직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일찍 일어나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뭐 세 쪽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다만 며칠이라도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쪽을 쓰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두 쪽 하실 분도 계실 거고 한 쪽 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일단은 한 10분? 그러니까 타이머 이게 제가 새벽 필사 한 다음부터는 10분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10분에 정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하면 딱 1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는데 저는 일단 10분 정도라도 그래서 10분 하고도 시간이 더 되면 10분을 더 한 번 더 눌러서 하는 걸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닝 페이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누군가 먼저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 영상 뒤에 나중에 댓글을 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말씀해 주셔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그 모닝 페이지가 우리 아침에 일찍 기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방어가 되기 전의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메모해 두었던 한 줄 명상 다른 것들을 제치고 오늘 선정된 것입니다. 모닝 페이지가 오늘 일요일인데요. 저는 일요일도 출근을 하기 때문에 오전 근무만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날과 똑같이 일상을 모닝 루틴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주말 되시고요. 좀 쉼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